메시 선수가 그쪽으로 먹었네요. 어? R189 총 종류가 R189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피 동시에 두 명 기절. 쇼할 것도 있는 내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분의 찬 총 소리가 네. 나는데요. 자. 와, 릴 고스트 네. 수류탄 지금 계단 쪽으로 일격에 잡는 수류탄이 들어갔죠? 특히나 이 안쪽 수류탄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와, 쉔! 그래도 아니, 아니 전 무슨 고라니 뛰어다닌 네. 줄 알았어요. 뿅뿅 하면서 네. 뿅! 아. 집주인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아파트로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담원기아가 네. 어디로 되나요? 아! 자, 그런데 피오가 기절. 이거 피오 선수 좀 위험한데요. 자, 아, 이건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폭시 네, 원거리에서 오, 폭시! 아, 원거리에서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었어요. 벡터였고요. 결국 오, 그리고 렉스가 밍밍 자, 이거 지금 한 건물에서 교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화염병 뿌린다는 건 본인도 러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문 열어지도록 지금 구들도 만들어 줬죠. 자, 그리고 시티즈가 멀티서클 게이밍을 네. 환영합니다! 캐더크랑 위쪽에 철교를 이용해서! 아, 멀티서클 게이밍 고난의 연속이네요. 들어가면 UFP가 있기 때문에 멀티서클 게이밍 갈 곳이 없습니다!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멀티서클 게이밍. 이러면 멀티서클 게이밍이 세 경기 포함해서 경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건가요? 멀티서클 게이밍 PCS 챔피언이었던 네. 예, 무적의 방패였던 코드에서 이겨내고 있고요. 아, 아, 오! 각부의 기절! 근데 화키를 지금 수류탄이 없으면 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자, 캐더크의 수류탄 들어와요. 샤오루? 아, 이거는 이거 너무 뻔한데요? 네. 아, 이게 물소리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천방 천방 소리가 났어요. 예. 아래쪽에 와! 샤오루! 자, 다와이스도 이렇게 잡았어요. 야, 결국 뒤늦게 가서 야스다야를 점령하네요. 현재까지 이 싸움을 해서 봐야겠지만 쉽지 않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기호를 잡아낸 김카샤. 네, 이게 어쨌든 보트를 타고 상륙했기 때문에 차량이 전무했던 배고파진 뒤통수. 와! 이랜드! 드디어 한번 신호탄을 쏘나요?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올라갈 때 이엔드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주프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서 주프의 존재를 아직 인지하긴 좀 포탑을 해주고 있는 인원을 기절시키면서 자리 만들기. 자, 주프가 김카샤를 기절시키면서 자, 이러면 가는데 주프가 맨발로 뛰어와서 차량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턱이 남아있긴 한데 수류탄이 없습니다. 메일리스? 갑부이가 와! 아니! 포 앵그림! 지금 화났어요! 예! 역시 포 앵그리맨. 자, 아, 근데 갑부이 예, 따거는 약간 야, 예. 야, 지켜 진짜 확실히 지켜줘야죠. 예, 지켜야죠. 네. 자, 그래도 3대1이기 때문에 아 4인 유지입니다. 자, 웨일리스 갑부이! 네, 그리고 바로 시티지가 올려주면서 쓸어버렸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타고 왔던 배고파가 타고 왔던 보트를 만약에 챙길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샤오루. 역시 샤오루 7킬째. 네. 이번 연도 최고의 킬러. 보여주나요, 한번? 그래야죠. 네.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술타. 샤오루 기절이고요. 길었어요. 바운딩이 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드론을 하고 있을 때 다나와는 아직도 아웃서클입니다. 성광을 통해 연막탄을 치고 뒤쪽으로 기어오게 만들면서 살리려고 했지만 성광탄으로 확 킬 칠 수 있는 타이밍을 걸어주고 근데 크레이드? 하지만 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투력 유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큰형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죠. 네. 네, 여기 선택한 거고 자, 승부의 키는 이노닉스가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뒤에서 암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노닉스 존재를 죽이고 한번 뒤통수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차량이 다 들어간 상황이라. 오. 야, 진짜 저 멀리서. 이거를 방금 일어난 네. 스퀘어를 다시 눕힙니다. 방금 차상 피코로드가 롱스컬 기절시켰어요. 화킬까지. 야, 이노닉스 화킬 났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나와 e스포츠가 3명밖에 없긴 하지만 차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점을 먹었기 때문에 CTG의 킬로그를 보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패트릭 코로드가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외곽에 있는 팀들이 들어오는 게 좀 쉽지 않아졌죠. 패트릭 코로드 남하게 이 디블리 쪽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팀이 단 한 팀도 없어요. 네, 라인을 형성해두고 지금 에어 싸면서 계속 잡아먹는 구도를 이어가면 되거든요. 젠지 무시하고 전에 그
판잣집에서 양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자, 패트릭 코르드가 그래도 키블리가 놓치지 않은 힘을 다 주고 있습니다. 헤븐의 수류탄. 네, 내가 먼저 농사지은 땅인데 어디서 여기서 숟가락을 놓으려고 해 네. 하면서 자, 스피어와 맥조라가 남아있는데 에더를 노리고 있는 스피어. 여기서 전을 시키지 못하면 바로바로 이게 트레이드가 되던 맥조라. 기블리도 14위에 위치했는데 이 정도의 점수대 그리고 또 먹고 있는 면적을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중위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 맥조라밖에 안 남은 것 같고요. 헤븐 데미지 네. 많이 축적됐어요. 자, 이 정도면은 광동 프릭스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기블리가 너무 신나게 파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킬 위쪽에서의 싸움이 나오니까 다나와이 스포츠도 시티즈 밀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다번기아도 네.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모든 팀들 그 농사 짓던 땅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자, 뺏을 수 있어요. 드디어 파워파워가 헬렌을 눕혔습니다. 아, 위치적으로 먼저 기절시키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위치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티즈도 영리하게 잘 싸워주고 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3파전이 된 것 같습니다. 패트릭 코로드, 다먼기아, 광동 프릭스요. 시티즈가 도로 건너올 때 광동 프릭스가 그 선을 내어주지 않을 거고요. 게이밍이? 그렇죠! 마윈용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절 한 번이 필요했거든요. 자, 결국엔 타이밍이 늦춰진 것도 패트릭 코로드가 지금 신중하게 플레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먼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을 정리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자, 광동 프릭스도 서울 아, 기절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둘이 세야죠. 둘이 세야죠. 언더. 그 앞에서 총소리 날 때. 언더. 수류탄이 빗나갔어요. 수류탄이라도 화염병이라도. 아하, 좀 아쉬운데요. 아, 맥조라는 히카리가 정리해. 그만 언더. 자, 그러면 광동 프릭스 판이에요 이거. 네. 마윈로까지 정리를 해준 네. 뒤에서 봐주면서 멘터리 정리해주면 되죠. 자. 몬스터를 잡아내면서 이제 자, 4대2가 됐습니다. 멘터리 엎드려 있지만 위치가 다 드러나는 곳이죠. 아니면 후위에 있는 언더 선수를 먼저 자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네요. 업템을 없어야 하면서